현재 청소 중인데. 어이구구. 우리 겨자 안 났어요. 범란하고 알을 넣어줄게요. 또 귀뚜라미 안 먹었네. 일단 청소, 지금 청소해주고 있었거든요, 애들. 잠시만요. 자, 알을 한번 빼볼게요. 우리 겨자 2차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지금. 두 분 연속 그러니까. 겨. 똥이 잘 안 와. 지금 방금 감난했고 둘 다 유정란입니다. 여. 손이 막 떨려. 이. 이동 이동 이동. 지금 이전에 나온 알들은 곰팡이도 핀 것도 없고 건강합니다. 우리 멍이 1차, 겨자 1차, 겨자 2차. 우리 겨자가 산란 또 잘해주고 있죠. 부화도 무사히 하기. 우리 겨자 2세들이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갔죠.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유정란이니까 잘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잘 키워주시고 있고, 우리 겨자 2세, 그 다음에 발디 2세. 아, 발디 2세는 분양 보낸 적이 없다. 있나? 아, 없어, 없어. 그 강생이 2세. 이렇게 분양 받아가신 분들, 저한테 이제 톡으로 잘 지내고 있는 근황 같은 거를 영상이나 이렇게 사진으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리고 메이팅 하는 거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막 되게 뿌듯해요. 제가 해칭한 아이들 데려가서 이쁘게 잘 키워주시고 있고 몸무게가 60kg가 넘게 나간대요. 이제 그 조그만 했던 애들이 지금 얘들도 우리 발디 2세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발디 2세. 얘들은 아마 봄이나 지금 되게 문의가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분양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 직접 와주시는 것도 좀 그렇고, 여기 시골이거든요. 리치를 또 지키고 있고. 아무튼, 무사히 겨자 2차 잘 부화했습니다. 지금 우리 겨자 청소해주고, 이제 애들 청소해주다가 발견했거든요. 이제 겨자 청소해주고, 귀뚜라미 어저께 300개 온 거 만두주랑 열어봤다 보자 파트 올라가고 엄마가 또 끝나 애들 먹이 줘야겠다. 리치 쉬고 있구만. 만두주 알고 열어봤네. 그래. 뭘 만두를 그렇게 좋아하노? 거의 살아있네. 보자 있어봐. 추워갖고 다 그거 할 줄 알았더만 많이 살아있네. 오 좋아 좋아. 300마리 300마리 봐봐, 이제 비켜봐. 밥 줘야 돼. 귀뚜라미. 솔솔솔. 아우. 우리 강생이가 알을 낳았습니다. 을 청소해주거나 밥을 주다가 발견하게 되네요. 여기 보시면. 저기 하나 묻어놓은 거랑 여기 무정란을 낳았어요. 그리고 우리 강생이는 저기 있어요. 부쩍 말랐죠. 일단 알부터 빼고 먹이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거 썩은 알인가? 아무튼 이건 좀 빼놓고 살살. 이거는 단단하네요. 이 알도 크네. 정말 조심히 다룰게요. 카메라 끄고. 유정란입니다. 알 넣어줄게요. 빨리 뭐 뜸들이면 안 돼. 여기 알이 크니까 여기 하나만 하고. 이야. 이걸 넣어줄게요.
알 낳기 전에는 그렇게 안 먹던. 알 낳으면 이렇게 잘 먹습니다. 배란이 왔을 때 밥을 안 먹다가 메이팅을 하고 나면 또 밥을 잘 먹어요. 멍인데 멍이는 아직 3차 산란 할 동안 밥 줄게, 밥 줄게. 떨어진다. 지도 높은 거 알 거야. 애들은 지금 산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어줘야 돼. 자, 애들이 잘 먹습니다. 그리고 칼슘 제를 제가 이렇게 좀 담아놨어요. 칼슘이 부족할 때 알아서 핥아 먹으라고. 속이 꽉 찬 암컷기 뚜라미. 또 새벽에 후킹해서 좀 제가 알을 좀 보고 있는데 강생이 알 또 상태가 안 좋아요. 냄새가 아 참. 따로 좀 빼볼게요. 강생이 알은 따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제발